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LA에 생방송으로 올려 퍼지는 경상남도 공개방송, 특별 공개방송이 있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현장에서 직접 교민들을 보면서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은 경상남도에서 어떤 먹거리가 LA에 들어왔는지 알리는 것으로서 고국의 먹거리가 그리운 한국 교포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품질 좋은 전국 8도의 우수한 먹거리들이 많이 수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라디오 코리아와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경상남도 우수 농식품 특집 공개방송!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성아 씨 나오세요. 아, 대가 질렀어요? 오, 예. 대가 질렀어요. 본인 모르신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죠. 네. 이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경상남도 우수 농식품 특집 공개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경상남도에서 직접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네. 먹거리 정책과에 계시는 이무진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진주에서 오셨어요. 진주시에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사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무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홈쇼핑 월드에서 저희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을 홍보하고 좀 알리고 해가지고 많이 좀 사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경상도 말씨가 굉장히 듣기 좋네요. 구수하죠, 구수하죠. 경상남도, 예. 경상남도. 예. 어디, 어디이시죠? 예, 진주에서 왔습니다. 진주. 진주는 잘 있죠? 예, 잘 있습니다. 잘 있죠? 어머, 보세요. 아니, 진주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뭐가 있어요? 그죠? 네. 촉성루. 촉성루. 그죠? 촉성루에 그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변으로 끌어안고 떨어진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못 맞춰서 못 맞춰서 잘 맞아요 두 분이? 저는 그분의 그 정말 적장을 끌어안고 절개 같이 그 적장을 그렇게 정말 물속으로 우리 이성민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절대 안 떨어지고요. 아, 그럼요. 그냥 좋아서 그냥 적장을 끌어안고 그렇게 하고 있을 사람이 여보세요. 내가 하는 거 괜찮은데. 자, 일단 진주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해봤지만 그렇죠. 이분이 지금 먹거리 정책과 공무원이세요. 네. 먹거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먹거리 갖고 정책을 하시죠? 이전에는 저희가 농산물 유통가라고 해가지고 그 생산한 농산물하고 농식품들을 판매하고 이제 그런 쪽에 지적을 했는데 한국에서 먹거리 안전성이라든지 지역 농산물 활용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먹거리 정책가로 바꿔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시니까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 먹거리 안정성 그걸 바꾸셨는데 한국은 굉장히 깐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오늘 정말 먹거리 정책가라는 이름 자체가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럴까요? 도청에서 먹거리도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사과드릴게. 우리 주무관님 오시면 손님들이 너무 점잖아서 안 올까 했는데 오늘 경상도 말 듣고 그치 진짜 그러니까. 믿음이 확 가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무관님 그 도청에서 여러 업체들을 정말 선별하고 공정성이 있게 심사하고 정말 좋은 제품들을 선별해서 홈쇼핑 월드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또 독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시네요. 아니, 안 해주시면 저희가 경상남도 진주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가도 되잖아. 비행기값이 3,000불이래요. 근데 홈쇼핑 월드 오시면 경상남도에 우수 농식품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네, 또 여기서 홍콩팟점 행사도 또 펼치고 있으니까요. 홈쇼핑 월드에 꼭 오셔야 되죠. 우리 경상남도 말로는 오세요. 이거 어떻게 홍보 멘트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이소. 예, 맞습니다. 어이소. 어이소. 어이소 한번 해주세요. 경 여러분, 홈쇼핑 월드로 어이소. 어이소. 좋다. 안 오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무관님이 숨은 머리 내공이 있으시네. 그러니까요. 아니, 개그 본능이 좀 있으세요. 전병. 전병. 전병은요, 이게 특히나 우리 쌀로 해서 이거를 튀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구워서 만들어요.
영양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구워서 영양으로 만든 제품을 드셔야만이 여러분 건강해지십니다. 네. 젓갈을 이렇게 좀 선정하실 때 선정 방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경상남도 정책과에 계시니까. 예. 제가 예. 이거 오늘 판촉을 위해서 업체하고 제품을 선정할 때 네. 국산 농산물, 특히 이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위주로 했고 네. 거기다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게끔 그 협삼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우리 주무관님한테 예.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예. 저희가 항상 그 가바쌀 말씀드릴 때 네. 영남대학교 서학수학장이 개발해서 가바쌀의 원조라고 해요. 우리가 장충동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 식당마다 족발이 다 자기 식당이 원조라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정말. 맞아, 맞아. 떡볶이도 신당동 가면. 근데 네. 이 가바쌀은요. 네. 저희가 갈색 가바쌀이라고 해서 LA에 최초로 소개를 한 제품이고 네. 그리고 우리 손님들도 이거를 원조라 알고 계시고 네. 근데 이것도 다른 곳이 또 원조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죠. 왜? 자기들보다 가격이 저희께 싸다요. 싼 거는 원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부관님 어떻습니까? 가바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 이번에 그 저희가 그 판매하고 있는 가바쌀은 그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로 유명한 그 경남 고성에서 생산된 그 대약재배를 통해서 생산된 그 가바쌀이고 이 가바쌀 제가 뭐 원조라고 보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럼요. 이 목소리 이게요. 공무원은요. 원조가 네. 아닌데 원조라고 거짓말하면요. 네네. 잘리죠. 예. 자, 미상남도 우수농식품 특집 공개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은 그냥 일단 빨리 오시는 그렇죠. 우리 임자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와 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네. 네. 라디오 코리아와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경상남도 우수농식품 특집 공개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네, 오늘 특별히 네, 경상남도에서 오신 네. 네, 먹거리 정책과의 주무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네.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네. 경상남도 하면은 네. 브라디 오겐 브라디 스틱이 있고요. 네. 배와 함께하는 네. 생강과 배를 품은 브라디. 그거 좋다. 그거 요즘에 딱 좋아요. 너무 필요해요. 좋아요. 예, 목감기도 예. 좋고. 근데 특히나 이 오겐 브라디 스틱을 네.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소포장 한 박스를 세상에나. 세상에나. 네. 경상남도에서 올라온 거를. 그렇죠. 이야. 예전에는요, 경상남도에 어떤 제품이 있었냐면, 우리 장생도라지도 경상남도 제품이에요. 네. 장생도라지가 그때 21년산 장생도라지도 경상남도 제품이고, 물론 지금 소개해드리는 도라지 스틱은, 8불99는 21년산은 물론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도라지 선정, 그리고 가장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새싹보리 새싹보리는요 네. 약 15cm 정도가 자라기 전에 네. 잘라줘요. 그거를 분말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가 한산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 영화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세로 지금 관객 동원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경상남도에 정말 통영은 통영에서 한산도 가는 배를 타나요? 어떻게 충무김밥 먹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충무인가요? 충무. 충무하고 통영하고 똑같은 건가? 틀린 건가요? 그 옛날엔 따로 있었는데 이제 지금 통영 돼가지고 근데 통영시로다. 통영시.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멀리서 오셨습니까? 예, 멀리서 제가 여기. LA 올 때 네. 항공료가 사실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또 역시 공무원 예. 네. 멀리서 온 만큼 또 좋은 성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네.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많이 어이소 어이소 많이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LA 가는데 네. 토요일마다 아저씨 멋있게 생겼네.
예. 이야. Thank you, thank you. 마스크가 마스크가 특이하시네. 중병을 네.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가시네. 중병 나 이게 영양관심 좋은 거라. 그렇지. 튀기지 않은 거라. 튀기지 않은 거라. 경상남도 제품은요. 네. 믿음이 가고. 근데 아까 우리 주무관님 얼굴 진실이라고 네, 써있잖아요. 네, 네. 우리 소장님은 여기 참이라고 써있어요.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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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순이라고 안 써있는데 참 다행이네요. 여보세요. 아이, 그렇죠. 네. 자, 경상남도 제품의 우수성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예, 제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좋은지. 우리 네. 경상남도 제품은 자랑 맛이 좋고 맛이 좋고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네. 네. 자, 우리가 내년 그 이런 행사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이때 많이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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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요. 네. 이분이 오신 역할이 네. LA에서 한 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네. 한국에 정말 경상남도 도청에서 이렇게 보증하는 제품들만 업체의 제품들만 네. 여기에 소개하러 오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경남 사무소가 있으니까 코트라 네.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아, 코트라 건물. 네, 여기 LA 주민 여러분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네, 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코트라 들어갈 때는요. 네. 정문 바리케이트가 딱 쳐져 있는데 네. 하얀 버튼 누르면 거기 경비 아저씨가 네. 어디 오셨어요? 그러면 네. 코트라 왔어요? 그러면 문을 딱 따줘요. 주차 공짜입니다. 그래요. 네. 경상남도 우수 제품을 저희가 방향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경상남도 제품을 우리가 직접 접할 수가 있나요? 또 업선에서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서 한번 해주십시오. 파트 거 있어. 파트 거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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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 교민 여러분, 경상남도에서 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엄선한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헬삽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매장 한번 꼭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을 엄선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